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을 봐주시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 피퍼 온라인 4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17시즌 라이브 시즌 마르코 로이스 4카입니다. 아, 로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시세가 98만원, 100만원이네요. 벤트도 돈 먹은 거라고요? 근데 4카 100만원 치고는 급여가 깡패네. 급여 10, 180cm, 75kg, 마름 체형의 왼발 4,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0, 슛 89, 패스 86, 드리블 88, 수비 47, 피지컬 68 되겠습니다. 개인기 4성의 월드클래스 명성. 특성은 유리몸에 예리한 가마차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급여가 되게 낮는데도 불구하고. 뛸 수 있는 포지션은 LM, 스트라이커, LW, 왼쪽 윙 미드필더, 최전방 스트라이커, 공격수, 그리고 왼쪽 윙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잡인데 왼쪽에서 본다는 거는 이제 접고 오른발로 가마차기를 주로 한다는 것 같네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뛸 수 있는 아니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91-89예요 그래도 양호하고 좀 좋은 편의 속가를 갖고 있고, 골결 89, 쇼파워 90, 중거리슛 90, 위치상정 89, 발리슛 91, 페널티킥 90, 짧은 패스 89, 시야 89, 크로스 81, 긴 패스 80, 프리킥 87, 커브 92, 드리블 89, 볼 컨트롤 88, 민첩성 89, 밸런스 84, 반응 속도 87, 침착성 86 되겠습니다. 이런 윙어들이 몸싸움이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드리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빠르기, 얘는 슈팅도 좋아요. 그러니까 속가 좋고 슈팅 좋은, 효과 좋고 슛 좋고 연계 플레이도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크로스는 별로다. 그래서 이렇게 발밑으로 주는 그런 어떤 연계 플레이와 과감한 슈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스 옛날에는 40대 썼나 60대 썼어요. 해자 값. 아 진짜로? 가격이 그거밖에 안 돼? 아 네. 우주님이 네, 치유가 되길 바라며. 자, 친선경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술에 돌문식 명장타카라고 써져있던 것 같던데? 맞지? 뜬금 롤팬 여러분, 올스타 김배인 선수 투표 부탁드립니다. 우주 우주님 지인이라고 했었죠? 네. 뭐야 이거? 이거 일본 팀이 드래곤의 팀이 아니죠? 일본 팀 있네요. 이렇게. 자, 오늘 평가전을 함께 하실 텐데 이 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 큰 동기부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친선 경기를 통해서 또 팀 조직력을 더 담금질을 해야겠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예상. 자, 이번 리뷰 주인공은 17시즌 라이브 시즌 전력차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르코 로이스 4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돌파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였으면은 오사코 대신에 오카자키나 무토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네, 나이스. 일부러 끊었어요. 일부러 카드 주겠네. 아이고. 아 오사코는 못해요. 되게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르코 루이스는 개인 전술은요, 돌파와 전방대기 침투, 뒤에서 침투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르코 로이스의 개인 전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고, 이제 그 개인 전술 리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자, 출발해야죠. 네, 델리알리. 아,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마르코 로이스 오른발 잡이니까 접고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예리한 감찰을 잘 살려줘야 돼요. 마르코 로이스가 들어갔었는데. 마르코 로이스예요. 오른발 슈팅. 와, 아깝다. 자, 코너킥. 네, 나갔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 자, 마르코 로이스의 감찰을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겠죠. 나이스. 오케이. 아, 얘 에릭 다이어야? 아, 띄워주는 패스가 상대 선수에 걸립니다. 덴벨레, 루카스 모우라, 마르코 로이스가 얘인가? 아, 얘 아니야. 케인. 아, 노란색 운동화가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죠. 네, 마르코 로이스 오른발잡이에요. 아, 아깝이야. 아. 자, 치고 나갑니다. 길게. 네, 너무 쳤어요. 네, 나이스. 뛰어야죠. 아, 뭐해. 아. 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거. 마르코 로이스.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해리 케인. 자, 마르코 로이스 뛰어야죠. 뛰어. 아, 패스 좋네요.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빠졌습니다. 마르코 로이스. 좋아요. 슈팅 골. 네. 골결 좋네요. 아. 후. 네, 마르크 로이스가 이 침투도 좋고 골결도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 마르크 로이스가 약간 좀 빠른 다비드 실바 느낌이 나네요. 근데 되게 가성비인 것 같아요, 마르크 로이스. 지금 보시면은, 네,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야, 마르크 로이스 침투 좋아요. 자, 앞쪽으로 해리케인! 아, 네. 크로스는 아까 뭐 81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크로스는 비추였지만, 아, 그래도 상당히 침투하는 게 너무 좋네요. 물론 개인 전술 바탕으로 해서 지정이 된 거지만, 어, 그래도 잘 들어요.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리케인. 아이고. 됐어. 네, 앞쪽으로 마르코 로이스 제껴야 돼요. 아이, 까비. 아. 뭐해. 자, 밑으로. 나가토모. 하세베 밑으로 연결합니다. 하세베 마코토. 네, 천천히. 역시 일본의 스시타칸가요? 가운데로 줍니다. 다시 측면으로.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네, 나이스. 아, 지금 드리블하는 선수를 잘 압박해서 결국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압박. 아, 이 괜히 했다. 아, 이런. 때리겠다. 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해서 이승우가 국대 발탁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봅니다. 더 좋은 애들이 있는데 코너킥 준비하는 가가와 신지. 이승우 그런가? 이승우가 보여준 게 없어요. 아, 네, 앞쪽으로. 아, 까비. 아. 일단 왼쪽에 있지만 오른발잡이라는 걸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일단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새끼. 네,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서도 예리한 가마차기 제가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일단 침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로이스의 장기는 침투니까. 나이스 패스. 아, 빠져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자, 가운데로.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 네, 에릭 다이어. 로이스. 자, 주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아, 들어가라니까. 까비. 사카이 히로키. 네, 또 측면으로 열어 주지만 너무 좀 길었습니다. 드로잉. 아, 뭐해. 아. 책이 당합니다. 네, 수도인을 너무 허무하게 뺏겨버리는데요. 자, 측면 열어주네요. 사이드. 네, 아, 위험했습니다. 어우, 다행이에요. 알까기가 됐는데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터치라인 됩니다. 오케이, 드로잉. 무사 덴벨레. 데일리알리. 로이스. 차분하게. 마르코 로이스가 들어가는 선수 보고 찔러주는데 아깝습니다. 네. 자, 로이스로 연계 플레이. 뒤에서 후방 빌드업은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역시 침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로이스는 나이스 패스죠. 자, 마르코 로이스 뛰어갑니다. 마르코 로이스. 마르코 로이스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아, 뒤쪽으로 마르코 로이스가 노란색 운동회 할 텐데 쟨가? 아, 이따. 아, 야, 야.
말고 있어 여기서. 아 에릭 다이어. 아 까비. 아 잡쪽으로.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다시 갑니다. 네 들어가요. 자 마르코 루이스. 네 아 좋아요. 아 여기서 아깝습니다. 어 마르코 루이스 뛰었어. 야 아 붙어야지. 아 뒤에 뭐하고 있어 알리. 아 진짜 헤딩 좋아요. 네 앞쪽으로 연결 마르코 루이스가. 아 근데 받기는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하세베 마코토. 자 예량 감찰을 기반으로 한 감찰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상황이 조금 안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 침착하게 덴벨레. 네 나이스. 아 왜 덴벨레 쪽으로 패스를 못하는 거야. 나이스 좋아. 가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 아 네 어우 그렇죠 됐어요. 네 나이스 빠졌다. 그렇죠. 네 마르코 루이스입니다. 로이스예요. 로이스. 네 로이스. 나 아, 패스 좋았어요. 네 마르코 루이스 쪽. 아 아깝습니다. 아이고 까비. 아 그렇지. 자 계속 마르코 루이스를 노려볼게요. 해리케인. 아 패스하기 좀 아쉬운데요. 오사코. 그렇지. 일본 선수를 팀으로 한 대랑은 절대 치면 안 되죠. 어야 안돼. 오케이 나이스. 이건 옵사이드군요. 마지막에 경기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마르코 루이스입니다. 뛰어갑니다. 로이스. 아 제꼈어요. 마르코 루이스 오른발 슈팅. 아 골대 올려줍니다. 반대. 자 해리케인 앞쪽으로. 아 아깝이야. 이기긴 했어요. 네 마르코 루이스가 골랐었나. 네, 마르코 루이스 일단은 TV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르코 감사합니다. 루이스는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침투 위주로 좀 플레이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마르코 루이스는 장점이 스피드, 슛, 패스 약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몸싸움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비비면서 플레이하지 말고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고 이제 선수 간의 간격을 두면서 드리블 돌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